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굳겠느냐? 아무것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것이 끊을 자가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물질의 축복을 받겠다고요? 좋지요, 물질을 축복받으면.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 이전에 무슨 축복 받고 있습니까? 사랑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받고 있으면 물질의 축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겁니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애석하게도 섭섭하게도 실망스럽게도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덤덤하게 미지근하게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뭐 손가시에 뭐 대수롭지 않은 듯 뭐 하찮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어떻게 하나님이 좀 반응하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좋아서 펄펄 뛰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람이 사랑해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뭔가 나에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답이 있고 보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절대 믿음으로 보답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함으로 보답하셔야 돼요. 기뻐 순종함으로 보답하고 보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믿어주신 것 같아요. 미지근하게 믿는 거, 어중간하게 믿는 거,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면 절대로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항상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한쪽에 불평, 불만, 원망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쪽에 불평, 불만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 큰 축복. 세상 이 우주 덩어리보다도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예수 믿으면서 원망하고 내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면 뛰어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무슨 의가 있어? 의가 있으면 스스로 구원받지. 뭐하러 예수로 갔냐만 구원받아. 의도 모자라고 선도 모자라고 진실도 모자라고 깨끗함도 모자라고 거룩함도 다 하나님 앞에 미달이에요. 미달. 안 될까? 예수 그리스도로 갔냐만 구원의 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무슨 원망 불평할 무슨 근덕지 우리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데 기뻐함으로 하십니다. 지옥이 맞지 못했으니 한심히 어그적대면서가 아니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여러분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유년기랍기에 나오는 두 남자아이가 교회 마당에서 땅 따먹기를 해요. 우리 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뭐 우리 이세들이야 모르지만 교회 마당에서 땅따먹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놓고 내 거 여기 조금씩 해놓고 거기에다 돌멩이 하나씩 넣고 톡톡 세 번 쳐서 여러분 여기 땅에서 내 입에 들어오면 그만큼 내 땅이 넓어지고 땅따먹기 아닙니까? 교회 마당에 이 둥그라미 그려놓고 이 두 녀석이 땅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땅따먹기를 하다가 이 두 녀석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서로 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다른 날, 아니야, 그건 내가 아까 딴 땅이야, 내 땅. 아, 이러면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참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는가? 목사님이 교회 마당에 들어오다가 그거 봤어. 왜 싸우니? 아, 그 녀석이. 다 그 원안에 너 땅이 자기 땅이라고 서로 막 자기 땅이라고 막 우기고 막 목사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목사님, 그 두 아이 앞에 목사님이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뭐라고 야단쳤겠습니까? 이 녀석들아, 교회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 니들 땅이냐? 교회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 니들 땅이냐? 네. 농담도 조금 유머도 들어있지만 또 뼈도 들어요. 교회 땅은 하나님의 땅이지 너희 땅이냐?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에 누가 지으십니까? 교회는 누구의 일을 하는 데입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에 사신 가지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 사신 가지면 어느 누구도 교회에 사견 가지면 제 개인적 자기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크게 교회 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위를 하시다 사신 가지고 사견 가지고 사위를 하시다 개인적인 일을 하시면 절대 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을 알고 충성스럽게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내면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대답하기 좀 힘들죠?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10편 24편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신 이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무엇을 대단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거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쓰라고 하시고 그 일부분을 맡아다 쓴 것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라면 여러분 다 가져가야죠. 다 가져가야죠. 무덤 속까지 여러분 가져가야죠. 근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무덤 속에 그거 갖고 간다고 쓸거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요. 여러분 놓고 가는 게 낫지. 아무 쓸모도 여러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좀 섭섭해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됩니까? 어떻게 그게 다 됩니까?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집을 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은행에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섭섭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섭섭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천국에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천국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서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영원히 가지게 돼요. 땅에 있는 것은 자꾸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쇠하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떠나지고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천국에 있는 것은 여러분 떠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 땅에 있는 것보다도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은 너희가 잠시 가지고 있어라. 잠시 쓰다가 내게 와라.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다 나의 것이다. 그러나 천국에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거 주시겠다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의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택하겠느냐 천국의 것을 택하겠느냐 두 개를 놓았다면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의 것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천국의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의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할 때도 기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의 보답으로 아세요. 사랑의 보답으로 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살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고 기뻐 순종함으로 살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 맺어요. 성령의 열매 못 맺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까지도 맺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조 장로님? 아닌 거예요. 정상희 장로님? 예. 오래 사는 거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0세 장수가 가능하게 됐어요. 누구든지 네. 꿈을 꿔볼 수 있어요. 100세까지 살겠다. 그런데 이 장수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지금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한 가지 예예요. 한 가지 예인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은퇴할 곳을 찾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이렇게 그 붐을 이루는가 하면 시니어 타운 들어보셨죠? 시니어 타운 은퇴한 이 노인들이 이 타운을 이루면서 사는데 그 곳은 돈 좀 있어야 들어가요. 그 타운을 하나를 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불도 있고 그리고 내 집을 사서 들어가니까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곳에다가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한 노부부가 이런 데 들어가면 거기에 시설도 좋고 운동, 수영, 뭐 골프 이런 거 다 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 어떻게 보면 은퇴한 분들에게 나홀과 같은 그런 곳이 이 시니어 타운이에요. 타운인데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니어 타운이 오래된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면 부부가 노부부가 같이 들어가는데 부인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러면 남자 이 할아버지가, 노인 할아버지가 청소를 안 한대요. 나이도 많고 청소도 어느 정도 하다 나중에 지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손님이라고 하면 쉬울까? 네. 청소를 안 한대요. 할머니가 먼저 들어가, 할아버지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집안에 쓰레기가 쌓였는데 악취가 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시내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시내 신고가 빈번해서 경찰차가 막 오기 시작하고, 예. 이러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혼자서 계시는 분이 돌아가도, 돌아갔는지를 며칠 지나도 모른대요. 며칠 지났는데도 모른대요. 그리고 갈수록 몸들이 약해지니까 좋은 시설이 있어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갈수록 몸이 약해지니까. 그러면서 외로움들이 늘어난대요. 나이 들어서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쉽지 않대요. 외로움들이 늘어난대요. 참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어서 참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여러분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쇼펜하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쇼펜하우는 철학자인데요. 인생에 대한 지나친 기회는 독이 될 수 있다. 기대감이 작다면 어떤 불행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크게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대는 해야 돼. 기대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기대했다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큰 불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짧고 살고 길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람이요. 짧고 살고 길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좋은 데 사는가 좋지 못하는 데 사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지고 사는가 적게 가지고 사는가 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단하게 사는가 대단치 못하게 사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사는데 어떤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절대 믿음으로 사셔야 돼. 항상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 기뻐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헛수고 안하게 하세요. 헛수고 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헛고생 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축복까지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축복까지도 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축복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믿음으로 사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고 기뻐 순종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